안녕하세요. 감성사운드의 김도훈 PD입니다. 오늘은 레퍼런스 음악과 내가 만든 음악을 눈으로 비교하면서 메이킹을 어떻게 더 보완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흔히 아날라이저 플러그인을 많이 쓰는데 AB 내 레퍼런스 음악과 내 음악을 비교하면서 아날라이저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사의 Metric AB라는 플러그인을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이 플러그인의 경우 스테레오 아웃 단자에 이제 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스터링 툴을 걸었다고 한다면은 모든 마스터링 관련한 플러그인을 거친 이후에 거시면은 더 확연한 비교가 되실 것 같고요. A로 세팅되어 있으면은 내가 만든 프로젝트의 사운드가 나옵니다. 저작권 관련으로 인해서 조금 만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재생이 되고 B로 세팅되어 있으면은 내가 지정한 레퍼런스 음악 드래그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넣은 레퍼런스 음악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비교를 하냐, A로 내 음악을 재생했다가 순간적으로 B로 왔다 갔다 스위칭을 하면서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청감적으로 내가 베이스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귀로 확인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스펙트럼, 주파수 스펙트럼을 이제 확인하면서 비교를 직접적으로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듀얼 모드 로 하게 되면 레퍼런스 음악과 내 음악이 두 개 동시에 비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레이어드 모드로 해두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스테레오 이미지, 내 음악 레퍼런스 음악을 눈으로 직접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마스터링 툴을 아직 메이킹하지 않아가지고 비교하기 애매한데 마스터링이 된 이후에 음원과 어떻게 비교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뭐든지 100% 그대로 발현은 못하겠지만 라우드니스, 볼륨 매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음악을 볼륨감을 매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면서 Let that cell phone ring, let that bluebird sing. 그러면은 제가 마이너스 5dB 정도 줄여놨기 때문에 레퍼런스 음악도 매칭을 자동으로 해줘서 마이너스 4.4dB 게인값이 줄어들어서 이제 매칭이 돼서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드니스 값들도 Let that cell phone ring, let that bluebird sing. LUFS나 트루피크로 직접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음악의 음악감이나 그런 분들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 본다면은 모노, 사이드, 각종 마스터링 관련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드 위치하고 사이드 위치를 둘 다 비교해 가면서 더 정교하게 비교하시면은 완성도 있는 음악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